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코브라를 닮은 코브라 그라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코브라 그라스의 학명은 릴리 압시스 브라질리언 서스인데요. 미나리과 릴리옵시스 속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미나리아와 아주 먼 친척입니다.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코브라 그라스, 코브라 글라스인데요.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드로 불려집니다. 이 친구는 남미에서 자라는 친구인데요. 옅은 녹색 잎을 가진 짧은 줄기의 식물이고 입모양이 코브라처럼 생겨서 코브라 그라스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뉴질랜드 종이 따로 있는데요. 원종은 남미에서 온 것이라고 하네요. 이 친구도 정경수초로 활용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일단 초보자도 키울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뛰어납니다. 또 트리밍이 필요 없는 수초로 유명하죠. 최대 성장이 3cm에서 6cm밖에 안 되니 가위로 잘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편한데요? 코브라 글라스는 매우 조밀하게 자랄 수 있지만 매우 강한 빛 아래서만 잔디처럼 자랍니다. 외국에서는 정원 연못에도 키우고 기수 어항의 낮은 염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초록버거와 같이 키우면 좋겠네요. 잎 폭은 0.2에서 0.4cm라 정말 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심어준 헤어그라스보다는 큰 편입니다. 온도는 20도에서 26도, pH는 6.5에서 7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코브라그라스는 다른 수초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빛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성장한다고 해요.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 어항 전체에 카펫으로 심어주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러너 번식이지만 일자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간격을 두고 심어줘야 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O2를 가급적 첨가해주는 것이 좋지만 천천히 키운다면 따로 첨가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대형 어항에 열대어가 많다 보니 영양 성분과 이산화탄소는 충분할 것 같네요. 2에서 3촉을 2-3c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어항에 들어가서 보니 코브라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미니 헤어그라스보다 더 화려하네요. 오늘도 샤페가 방문했습니다. 빛에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친구라 주변에 중견수초가 있으면 안됩니다. 전등과 최대한 가까워야 잘 큰다고 해요. 낮은 염도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하니 나중에 초록버거랑 키워주겠습니다. 수초가 많아서 많이 심어졌는데요. 모여있으니 더 화려하네요. 이름표도 넣어줬습니다. 생각보다 수초가 너무 이쁘네요. 어항 오른쪽에 수초밭이 생겼습니다. 우리 귀여운 애플 스네일도 보이네요. 시간이 지나니 우리 열대어 친구들이 구경 왔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수마트라가 관심을 보이네요. 동네 수마트라가 다 모였습니다. 열대어가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